네, 안녕하세요. 배정원 TV의 배정원입니다. 여러분, 바이런이라는 사랑의 시인이 있어요. 그 바이런이 사랑은 눈으로 오고 술은 입으로 오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나누는데 술은 독일까요? 약일까요? 누군가는 술은 체험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독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기준의 문제겠죠. 어느 정도 마시느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주 헤비 드렁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1년을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먹으면 그거는 음주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성인 남성, 20살 이상의 성인 남성들은 거의 60% 가깝게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뭐 기뻐도 술, 뭐 슬퍼도 술, 화가 나도 술, 뭐 축하할 일이 있어도 술, 막 이렇게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술은 체험제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분명히 이상이 생기겠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혼술족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래요. 코로나 팬데믹 현상 전과 후를 봤을 때 술을 마시는 빈도나 양은 좀 줄었지만 혼술족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은 왜 좀 같이 마셔야 되고 같이 마시면서 주거니 받거니 막 따라주고 또 우리는 왜 술잔에 첨잔을 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술을 같이 마시면 좀 더 많이 마시겠죠. 그런데 만나지를 못하니까 만나서 술 먹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코로나 기간 중에는 술을 먹는 양이나 빈도는 좀 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혼술족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TV 보면서 이렇게 술을 따라놓고 술을 마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자, 이 약간의 술이 체험제라는 건 풍자시나 뭐 코미디나 영화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풍자시인인 옥든 내시라는 사람은 캔디 이즈 댄디, 밧 리콜 이즈 퀴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콜릿이나 쿠키보다는 술이 더 빠르다라는 얘기라고 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좀 더 빨리 취한다고 하죠. 물론 뭐 보면 술래기를 막 하는 거 보면 여자들이 더 술이 센 사람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술에 취하는 그 속도는 여자들이 더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술 마시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대뇌에서 판단력이나 자기 통제 기능을 관장하는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술이. 그래서 술을 먹으면 판단력도 좀 흐려지고 또 내가 나를 막 억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좀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좀 대담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유혹에 좀 쉽게 빠져드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술을 많이 마시면 물론 좋지 않죠. 술을 많이 마시면 수면질이 별로 안 좋아지죠. 또 화장실 가기 위해서 깨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적인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그리고 술 자체에는 칼로리가 0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술하고 곁들여 먹는 음식들이 기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살도 많이 쪄요. 그리고 면역 체계나 회복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실제로 술을 많이 먹으면 다쳤는지도 모르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상처가 났는데도 잘 모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일 무서운 건 술 먹고 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 왜 한두 시간 내가 집에 분명히 오기는 왔는데 그 전까지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나는 아무리 취해도 집까지는 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와인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상대와 같이 와인 한잔 하면서 이제 점점 통제력도 없어지고 대담해지고 이러면서 성행위로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인데요. 자, 이 성은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요, 고환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욕을 부추기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남자한테는 고환, 그리고 이제 부신에서도 나오고요. 여자한테는 난소에서 조금 나오고 부신에서 나오는데 술을 많이 마시면 고환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줄어드는데 부신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왜 여자가 그 술을 먹고 나면 좀 대담해지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적당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보통 75kg 정도 되는 남자는 포도주 반병 미만은 마시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 마시면 좀 많이 마시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남자들이 주량 센 걸 마치 무슨 그 능력인 것처럼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주량이 세다고 하더라도 알코올이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맥베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술은 사람에게서 성욕은 증가시키는데 수익 능력은 뺏어간다. 뭐냐면 술을 마시면 성욕이 막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발기도 잘 안 되고 사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이 술을 막 이렇게 마시고 들어와갖고 아내하고 한번 하자고 이렇게 막 덤벼들었는데 정작 사정이 안 돼서 결국은 실패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지 않으세요?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발기되는 데까지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리고 발기 유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기 말초신경이 또 둔감해지죠. 왜냐하면 알코올이 마취제 역할도 좀 해주기 때문에 그 성감이 굉장히 둔해져요. 그래서 했는데도 뭐 좋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술을 마시고 또 왜 따뜻한 욕조에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한 후에 성관계를 하면 이 성감에 좀 둔감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코올은 자꾸 중독을 일으키죠. 술하고 담배하고 마약 같은 약물을 먹으면 이건 굉장히 빨리 뇌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뇌의 7초 안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술하고 담배 우리 중독이 되는데 이렇게 중독이 되면 젊었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나쁜 영향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만성 알코올 중독이 되면 성 만족도 떨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발기 장애가 만성화돼요. 잘 안 되고 강직도가 유지가 좀 안 되고 그리고 고환이 작아집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환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계속 포금을 하면서 오랫동안 술을 마시는 분들은 고환이 점점 작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들의 성기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 분비율도 작아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다는 건 곧 나의 성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중독자의 성에서 전부 다 나빠지잖아요. 왜 발기도 안 좋아지고 사정도 잘 안 되고 또 둔감해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좋았던 기억도 안 나고 이런데 딱 한 가지 높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배우자의 성 불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막 성관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배우자는 정말 지긋지긋해지겠죠.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3-4주 동안만 금주를 해도 성기능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만성 알코올 중독이었던 사람도 두 달만 금주를 하면 그러면 성기능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술을 마시고 나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선 조금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와인 요렇게 요 정도 기분 좋아질 정도, 얼굴과 몸이 좀 달아오를 정도, 그리고 내 심장에서 피를 좀 빨리 돌려서 쿵쿵쿵쿵 가슴이 떨리는 정도로만 마시는 것이 바로 최음의 효과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술 많이 마시고 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상대, 익숙해진 상대가 그 상대로 안 보이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좋아요, 구독, 음주 방송 좀 한번 해볼까요? 네.